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을 사기 위해서, 가장 소중한 믿음을 사기 위해서 세상의 것들을 아낌없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삽니까? 오히려 세상을 사기 위해서 믿음을 아낌없이 던지는 우리들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문득 제 안에도요 이런 모습이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부끄럽지만 제가 좀 고백해야 될 것 같아요. 어느 날 아프리카에서 사역하고 있었던 제 동료 선교사가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저와 함께 교회를 섬기고 있었던 아세아연합 신학대학원의 교수하고 저하고 그 선교사님하고 셋이 아세아연합 신학대학원에서 만나서 점심 식사를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세아연합 신학대학원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날따라 길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차를 세워두고 학교에 전화를 했죠. 그랬더니 학교의 여직원이 상냥하게 제 위치를 물어보더니 거기서 좌회전을 하고 또 좌회전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말을 듣고 좌회전을 딱 했더니 광화문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번화가에 가서 종종 사고를 당한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러는데 마침 육교가 있고 유턴하기가 너무 좋은 데가 딱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리고 유턴을 딱 했더니 어느새 경찰이 보고 딱 쓰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경찰 앞에 차 창을 딱 내리고 왜 그러시죠? 당당하게 물어보니까 경찰이 오히려 당황해가지고 선생님 저기 보시죠? 그러는데 육교 밑에 좌회전 표시가 있고 유턴 표시가 있는데 유턴에 X가 딱 돼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제가 톤을 조금 낮추고 죄송합니다. 미처 못 보았습니다. 그리고 묻지 않는 것까지 한마디 대답했어요. 저 질서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경찰이 이렇게 보더니 면허증 주시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즘 면허증 주기 전에 쇼부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머리가 순간 팍팍 돌아갔어요. 서대문 지역을 담당하는 경찰은 아세연합 신학대학원을 알 거다. 교수 그러면 조금 시각을 달리 알 거다. 친구 그러면 봐줄 수도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딱 제가 들어서 사실은 여기 근처에 아세아연합 신학대학원이 있는데 거기에 제 친구 저 교수가 있습니다. 점심을 같이 먹으려고 가다가 서둘르다가 제가 미처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를 이렇게 보더니 총신대학교는 알겠는데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은 모르겠네요. 그러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리고 제가 총신대학교 교수예요. 그분이 이렇게 저를 보시더니 아 그러세요. 조심해서 가시죠. 그래요. 제가 무사히 점심 약속된 시간에 장소에서 점심을 먹으면서 정 교수한테 제가 그랬어요. 정 교수, 나 조금 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럴 때는 얼마짜리 딱지 받지? 한 3만 원짜리 받지 않겠어? 그러더라고요. 점심을 다 끝내고 제가 집으로 돌아오면서 운전대를 잡으면서 야, 오늘 3만 원 때문에 팔 거 다 팔았네. 아세연합 신학대학원도 팔았고 정웅호 교수도 팔았고 친구라는 것도 팔았고 총신대학교도 팔았고 교수라는 것도 팔았고 야 6만 원이면 하나님도 팔겠네. 제 안에 잠재되어 있는 이상한 걸 봤어요. 눈에 보이는 6만 원, 3만 원 때문에 신앙의 자존심을 아낌없이 던지는 이상한 모습을 제가 봤어요. 야 이게 내 모습이구나. 그때요 제가 결단을 했어요. 하나님, 교통위반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목사 교수 팔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각오를 하고 이제 3개월쯤 지났을 때 총신대학교를 나오고 숭실대학교를 지나가지고 상도터널로 가는데 전화벨이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하면서 아 예예 하고 왼손으로 운전하는데 경찰이 딱 섰다가 쓰라고 딱 그러는 거예요. 창문을 딱 내리라고. 예, 내렸더니 핸드폰을 하면서 운전하다 걸리면 벌점 40점에 벌금 7만 원입니다. 예, 주는 대로 받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진심이 전달됐는지 그분이 저를 이렇게 보시더니 벌점 없이 7만 원짜리 끊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 주는 대로 받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말 제가 교통위반 한 사람으로 할 말이 없어서 정말 진심이었어요. 제 진심이 전달됐는지 4만 원으로 낮추겠습니다. 그러더라고. 예, 주는 대로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묻지도 않는 거 한마디 더 덧붙였어요.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제 진심이 전달됐는지 가장 낮은 거 2만 원짜리 예, 끊어드리겠습니다. 아마 그때 제 모습이 정말 죄송한 마음이 들어서 그런 태도가 그분에게 전달됐던 것 같아요. 뭐 여러분 뭐 누구나 다 그런다고 2만 원짜리 끊었겠습니까? 제가요 2만 원짜리 받아서 감사한 게 아니라 제가 교통위반해서 하나님 팔지 않고 교수 팔지 않고 목사 팔지 않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그 이후에 교통위반해서 제가 하나님 교수 목사 팔지 않기로 그렇게 결심하고 그 이후에 주는 대로 제가 받고 있습니다.